자, 그러면, 자, 이제, 소설 초안지는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설 초안지하고, 아니면 이제 진짜 초안지 역사는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초안지 보면, 이 장기만 봐도, 항우하고 유방, 이 대결만 알겠지만요. 물론, 우리는 또, 유방이라는 단어를 보면 좀 약간 그런 뭇한 느낌이 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기분 탓이고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 사람의 그 신체 부위에 있는 그 유방이 만그 한글 발음은 같는데 한자 철자는 달라요. 그러고 그이 초안지 시대가 과연 초나라하고 한나라만의 대결이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나라가 전국시대 때 중국이 7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7개의 전국시대도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서주가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나라의 그 중앙통제가 약해지면서 지방에 있던 봉건제후들이 각자 왕이라고 일어났던 게 춘추우패예요. 그리고 이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분열이 돼요. 수많은 나라들이 또 분열이 되고, 그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에 똑같은 나라였던 나라는 그 제나라하고 조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 제나라하고 초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새롭게 생겨난 나라들이에요. 하여간. 그러는데, 그리고 진나라가요, 중국 서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른 여섯 나라들을 다 먹고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과연,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통일된 지 그렇게 한 30년도 못 채우고 진나라가 망해요. 진시황이 기원전 200,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죽어요. 자,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죽고, 진승과 오광의 난이 기원전 209년에 일어나요. 그리고, 진나라가 기원전 206년에 망해요. 그리고 항우하고 유방의 최종 대결 끝에, 통일이 기원전 203년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 장기판만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초안지 시대를 2파전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는 그 이외에도 독자 세력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군소 세력들이 항우편이나 유방편을 들었던 거야. 그래서 2파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의 그 차이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다룰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 기록에 나타나는 이 초한 전쟁하고 소설 초한지 이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상의 내용이 어땠는지는 그 초한지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진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는 진승과 오광의 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죽어요. 근데 그 진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나라는 다 망하는데요. 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안 죽었잖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 진나라가 이 여섯 나라를 포용할 만한 그 어떠한 정책도 없이 정말 자비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전국 순행 중에 그렇게 불로장생을 찾아다니다가 죽어요. 죽고 조고라는 그 신하가 진시황을 모시고 오면서
그 억화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그 운반되어 오고 있었고, 그 진시황이 죽으면 왠지 동요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즉시 황제 계승을 그 선포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면 그 진시황이 억화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밥을 먹어. 진시황이 억화로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뭐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생선을 넣어놔요. 그랬더니 생선 비린내하고 시체 썩은 냄새하고 아주 그냥 섞여가지고 특유의 풍미를 풍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이후 그 진시황의 유서가 공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 호해가 이사 조고 등에 신하다 하고 짜고 유서를 위조했다는 소문이 그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은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도성인 그 함양성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이 조고예요. 막 진시황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밥 먹을 시간만 되면 진시황이 억가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어. 응? 두개치를 차려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나왔어. 자기 혼자 먹방하고 나왔어.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함양성으로 돌아와요. 진시황이 죽었다는 걸 공표하고 유서가 공개됐는데 첫째 아들인 부소를 사형에 처해요. 몽염도 죽여요. 첫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둘째 아들을 호해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줘버려요. 자, 그리고 조고는 그 정권을 잡아요. 조고는 정권을 잡아요. 사구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진나라 정치판은 막장이 되죠. 자, 막장이 됐는데 그 법률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니까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바로 그런 사례가 일어나죠. 기원전 209년 하남 양성 출신의 진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인 오광하고 다른 이제 900여 명의 주민들하고 같이 그 어양이라는 지역으로 노동을 하러 가기에 소집이 돼요. 근데 대택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그 소집된 시간에 그러니까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도착해라. 그 시간을 못 맞추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가 왔구나 해서 그 사정을 봐줄 수 있지만 진나라의 이 법가 사상에 의하면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은 봐주지도 않고 임지에 늦게 도착하면 목을 베어서 죽여요. 어쨌든 그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이를 뭐 원래 그 진나라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마천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을 비판하고자 한 의향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면 원래 법전은 벌금형이었는데 그 호해 황제에 대해 이르러서 조고 정권 때 법을 악용해가지고 더 가혹해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정은 되고 있어. 어쨌든 모집에 따르지 않고 도망쳐도 죽고 늦게라도 도착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진승하고 오광이 점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일이 성공할 것 같냐, 실패할 것 같냐? 점쟁이가 성공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지만 성패는 귀신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진승은요, 귀신의 위신을 빌려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그 붉은 흰 비단에다 붉은 글씨로 진승왕이라고 쓰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배 속에 넣어뒀다가 사람을 보내서 사옥에서 이거 삶아 먹어라.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백설 진승왕이라고 쓰여 있는 거야. 그리고 밤에는 오광을 시켜가지고 수술들이 수경하고 있는 부분에 황폐한 사당에 가서 한밤중에 장작불을 피워놓은 거야. 그 여우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진승이 왕이 돼서 초나라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오광이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나라의 장이가 취해서 그 취한 모습을 보니까 오광이 수조들한테 이틈에 달아나자고 해요. 근데 장이가 오광을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오광이 그러니까 원래 장이가 죽여버릴 오광을 죽이려고 칼을 빼대니까 오광이 오히려 그 칼을 뺏어서 장이를 죽이고 진승도 남은 그 장이를 죽여. 그리고 이제 수졸들한테 명대사를 외치게 되죠. 공등은 모두 기한을 넘겼으니까 참수를 당할 것이오. 가령 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자리 서면서 죽는 자가 10명 가운데 진술로 6~7명일 것이오. 장사란 죽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죽는다면 큰 이름을 드러내야 할 뿐이오. 왕우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모든 수졸들이 삼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살해됐던 진나라 도유대를 목을 잘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진나라의 공자인 부소하고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었던 항현을 사칭하면서 국호를 대초라해요. 진승은 스스로 장군에 오르고 오광이 도의가 돼요. 그리고 대택향의 관할을 습격해서 무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력들이 점점 모여요. 병력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그 진성에 입성을 해요. 진성에 입성을 하고 진승은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위나라의 명사였던 장이하고 진녀가 여기에 반대를 해요. 자, 장이하고 진녀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은 장군께서는 왕이 되는 일을 뒤로 미루시옵소서. 일단은 현재는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게더 급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나라에게 망한 여섯 나라에 각각 사람을 보내. 그리고 그들의 후예를 찾아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하시오. 그러면 천하는 장군의 당이 돼서 진나라의 입장에선 더욱 많은 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진나라의 적이 더 많이 생기면 진나라의 힘은 분산되고 당이 불어난 장군의 군사는 강하게 되노라.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리고 망한 제후들을 다시 세우고 그 덕으로서 그들을 복종시키면 제업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근데 조그만 땅을 근거로 홀로 왕이 된다면 천하는 마음이 해이져 흩어져 있고 말 것이다. 하지만 진승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군주가 되고 국호는 장초라하고 이제 패왕이 돼요. 하지만 이게 바로 패망으로 가는 시작이었으니 그 일단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진녀가 또 다른 제안을 내놔요. 그러면 그 서쪽을 공격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전념하고 나머지는 하북을 평정하는 따로 일에 별동대를 보내자. 남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명령은 그 제안은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각 방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요. 뭔가 막장스러운 일을 하면서 제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일단은 그 동쪽으로 보냈던 그 갈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갈령은요,
양강이라는 사람을 초나라 왕으로 세워요. 일단 갑자기.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뭐냐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진승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령은 그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그 양강이라는 인물을 죽여 지가 왕으로 세워놓고 지가 죽여버려. 그리고 본인은 돌아와서 양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처치했다 했더니 진승은 구라치지 마 네가 한 거잖아 하면서 가령도 죽여버려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그 뭐냐 형양성 방면으로는 진승의 친구인 오광이 갔는데 문제는 오광이 이 형양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지만 이곳을 지키는 태수 이유라는 인물은요 그 진나라의 유명한 신하였던 이사의 아들이었어요. 이사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위나라 방면은요 그 제나라 왕족 출신인 전담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그 스스로 제나라 왕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진승이 보냈던 주시라는 부하가 그 이제 뭐냐 전담이 위나라 왕이 됐다길래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진승이 옆에 있는 위구를 만나서 위나라 왕으로 옹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위구가 위나라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진승한테 5번이나 요청을 하고 진승은 결국 그래 어쩔 수 없다 위구 너 그냥 위나라 왕해 우리 편 들어 해가지고 위나라는 재건돼요. 그리고 조나라 쪽은요 그 무신이라는 장수가 진격을 해요. 그리고 그 무신은 스스로 조나라 왕이 돼버리면서 그 장초라는 나라에서 독립을 해버려. 그래서 진승이 원래는 그 분노를 해서 무신의 가족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 채사라는 신하가 괜히 무신을 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상황에선 좋을 게 없소이다 해서 그래. 야 무신 그래 니 그냥 니조니 조나라 왕해 하고 그럼 니가 진나라 공격해 하고 명령을 했는데 무신이 이런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옛날 연나라 지역인 요동 요서 지역으로 그 이제 한광을 보내요. 부하를 보내. 근데 문제는 한광도 그 연나라 지역을 평정하고 갔더니 내가 연나라 땅 먹었잖아. 나도 연나라 왕 할래. 또 분리돼서 나간 거야. 그래서 무신이 빡쳐가지고 연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성과는 없었어요. 서로 독립한 애들끼리 싸워. 또. 그리고 진나라 방향은요. 주문이라는 장군이 함곡관까지 가요. 그 진나라 도성인 함양성에서 그 50km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이때 군세가 10만 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진나라는요 분명 자기네 도성 50km 앞에는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버티고 있는데 각지에서 영향력이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그 수십만의 적군을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호해가 이때까지 현실을 파악을 못하다가 처음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는요,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을 가둬버렸던 사람이 호해 황제예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이놈들은 그냥 사소한 도적들인데 거진 다 때려잡았으니까 피하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허위 보고한 사람이 숙선통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숙선통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그 항우진영에 있다가 유방에게로 전향하고 그 한나라 성립 이후에는 유방의 윤허를 받아서 유교적 궁중예법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스파이였던 거지. 어쨌든. 근데 호해도
도성 앞에 수십만 명의 그 대군이 와 있으니까, 야, 쟤네 진압했다며 하면서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호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장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한이라는 관리, 그 신하가 한마디 하기를, 가까운 군현의 군사들 징발해서 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 어차피 걔네들 우리 편 아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여산릉에서 노역하고 있는 죄수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군사로 삼아서 도적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그 장한은요, 여산 그 진시황 릉 있잖아요, 여산릉. 그 여산릉에서 노역하던 인부들을, 야, 니들 공세울 기회 줄게. 쟤네들하고 싸워. 해가지고 다 무기를 준 거야. 그래서 그 진시황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게 노역하다가 갑자기 무기를 쥐게 된이 병사들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대사면령이 내려지고 그 여산릉의 죄인, 그리고 간호, 그, 집 노비들까지, 그들의 아이들까지 모두 사면에서 징발이 된 거야. 공세울 기회가 온 거야. 여기서 공세우면, 이제 노예에서 풀어준다는 거야. 엄청난 동기부여잖아요. 오히려, 그, 진승의 그 부하들은요, 진승이 말도 탈줄 모르고, 전차도 이끌 줄 모르는 농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당시 말에는 등자가 없었거든. 그 안장이 있는 걸 등자라고 하거든요. 등자가 개발되기 전 시대예요.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포에니 전쟁 때 썼던 그 기병들도 등자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뭐냐? 진승을 따라왔던 병사들은 기회를 봐서 한몫 챙기자 이런 병사들이 많았고요. 그 오히려 그 장안이 지휘하는 이 군대는 노역하다가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여기에 왔던 병사들이야. 동기부여는 후자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컸던 병사들이 이겨요. 대역전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장한은 그 여기서 계속 얘네들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그 뭐냐, 형양성에 있던 오광의 부대한테 이 대패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대패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오광도 여기서 멘붕이 왔고, 오광의 부하들이 오광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오광을 죽였던 전장이 그 오광의 친구이자 군주였던 진승한테 오광의 목을 보내요. 진승은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화가 났겠지만, 그 진승은 이미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죽였는데도, 야, 니 그냥 장군해 했는데, 전장은 그 장안과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전사예요. 그리고 장한은 계속해서 이 진승의 그 부하들을 계속해서 박살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승은 이들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돌아오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고 결국 진승은 왕으로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도망치다가 자기의 수레를 몰던 장가라는 인물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진승의 시종이었던 여신이라는 인물이 다시 그 군사를 일으켜서 장가를 죽여서 진승에 대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신은 나중에 이제 진나라 군대의 반격이 오니까 그 자기네가 점거하고 있던 성을 내주고, 그 다시 경포라는 장소하고 만나서 진연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 향량이라는 인물이
그 초회왕을 옹립해서 초나라를 재건을 했잖아요. 그 초나라 수도로 이 진현이라는 성을 줘요. 결국 초나라는 재건이 된 거야. 초나라, 조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재건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장초라는 나라는 건국한 지 6개월 만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됐지만, 근데 문제는 그 독립했던 나라들은 독립을 해요. 몇몇 나라들은 독립을 했지만 이 독립했던 나라들 중에서 진승을 도왔던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어쨌든 진나라가 분열된 건 맞아. 이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실패를 했는데, 그들의 부하들이 오히려 또 독립을 해가지고 결국 진나라의 분열이라는 그 목표 하나는 이뤘던 거예요. 결국 막장이 된 거지. 이 진나라는 결국 막장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가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